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태연입니다. 아, 이놈 휴대폰은 초점이 제대로 안 맞춰지니까 이게 조금 촬영하기 힘들더라고요. 자, 오늘 이 웜아이어 바닥 타일을 붙이겠습니다. 뭐 붙이는 영상은 자세히 찍지 않겠습니다. 중간에 한번 간단하게 찍고 마무리에 다 붙이는 상태에서 한번 찍겠습니다. 자, 일단 매절은 끝난 상태입니다. 자, 열심히 붙이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타일들은 이 클립을 끼우지 않으면은 작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. 뭐 불가능하는 건 아니지만은 레벨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. 그래도 클립이 있기 때문에 레벨 맞추는 게 그나마 쉬워서. 자, 오늘 인스톨러 세죠. 세죠. 굿? 굿. 무척 굿? 굿. 원 모레? I think this one first. 그럼 later. 오케이. 자, 세워서 스트레이트로 붙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토일렛입니다. 토일렛 자리. 샤워부스. 일단 이 타일은 다 인스톨 했고 지금 그라운만 남은 상태입니다. 지금 월은.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에는 무슨 출임을 할 건가 봐요. 따로 샤워부스 물 나오는 구멍이 여러 군데입니다. 지금 하나 둘 셋 다섯, 그리고 천장에도 또 있어. 자, 웜와이어 플로링에 타일 인스톨이 끝났습니다. 타일은 12x24인데 스트레이트로 붙였어요. 어쨌든 이 집에 관련된 것은 그냥 그라웃만 치면 끝납니다. 여기 월 그라웃, 이 바닥 그라웃. 자, 이게 도어 앞에, 자, 슈룰러 마감. 자, 만나는 이쪽은 루머 카펫입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어쨌든, 그라우 끝나면은, 예, 전체적으로 한번 영상 한번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